매주 금요일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전략도 정비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반도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네. 해요. 삼성전자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의 윈터 룸스, 겨울이 닥친다라는 보고서에 이어서 맥쿼리까지 지금 3전의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제시했거든요. 외국인은 연일 팔고 있고 3분기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지금 뭐 7만 원, 8만 원대 갇혀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매출액은 한 81조 2천억, 사상 최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1조 원.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닌데 일단 실적 전망의 어떤 방향성이 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게 되면 3, 4분기 실적은 고점 대비 한 19%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 4, 4분기하고 내년도 실적도 역시 한 16% 그리고 13% 정도 하향 조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 늘어나긴 하네요. 예,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도 그렇고 전분기 대비도 그렇고 실적은 좋아지긴 하는데 실적 전망치의 변화가 주가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특히 네.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그 마찬가지인데요. 뭐 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대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까지 하향 조정 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한 마이너스 5% 전후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폭은 작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역시 3, 4분기 실적만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같은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개월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점을 지나서 꺾여가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그 확실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결과 자체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실적 자체가 이제 미스할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결과는 다소 좀 충격이 나타난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그 EPS 컨센서스의 하단을 보게 된다면 1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대 예상치가 이제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좀 미스하더라도 주가의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어떤 매매 패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매매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소간의 어떤 취약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항상 보면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좋다 했던 날도 그 당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외국인이 좀 삼성전자를 팔고 그 당일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당일에는 좀 매수를 돌릴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에는 에너지 공백이 느껴지고 있지만요. 밤사이 젠슨 황 CEO는 인세인을 외쳤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다음 주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AI 서밋을 앞두고 그 젠슨 황의 기조 연설에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서는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뭐 AI 그리고 이제 막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황 자체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AI 반도체나 아니면 파운더리도 여기에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정돼서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글로벌 IT 수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게 미국 경기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순차적인 부분 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 쪽의 AI 반도체나 파운더리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순환적인 측면에서의 경기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 HBM 이쪽이 상대적으로 분명히 좀 나은 부분도 있겠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경기가 조금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에서도 우리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에 대해서 10월에는 부디 7, 8, 9월을 딛고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여부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벌써 3일이나 쉬고 또 10월 본격적인 10월장이 시작이 돼요. 10월장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겠고요. 뭐 시장 예상은 전월하고 크게 이제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반등 포인트로 좀 작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다만 이제 10월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장 흐름의 그렇죠. 중요 변수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8일부터 우리나라 어닝 시즌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고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금융주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그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 결과보다는 실적 발표 당시 기업들이 발표할 향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맞습니다. 이쪽을 포인트를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어닝 시즌의 어떤 상당히 이제 정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11월 말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오히려 11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뚜렷이 나타나기보다는 10월 달은 약간은 등락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도 어떤 주력 업종보다는 틈새 시장, 종목별 공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뭐 조선주나 아니면 기계 업종의 뭐 방산주 또는 11월 초에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 그 밸류업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한 달간 정도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중동전 리스크 확전에 따라서 또 미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는 만큼 그런 대외적인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 찍히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 시즌이 포문을 열게 되니 실적이 찍히는 조선이나 방산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밤에 또 발표될 고용지표가 어느 수준까지 좀 나와야지 시장은 좀 안도를 할까요? 일단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났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전월이 14만 2천 명이었으니까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전월하고 똑같은 4.2%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 수준만 해서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지금? 무리가 없고요. 만일 그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0만 명 정도로 높게 나왔다.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 20만 명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인플레 부분을 다시 조금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가장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10만 명 밑으로 나왔을 때 이때는 미국 그 경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쪽을 좀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10만을 밑돌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을 만큼 관련해서 오늘 미국 고용지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